제가 제 목소리를 들을 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내가 나이가 더 들면 정말 어눌한 발음에 어눌한 소리로 될것 3, 같은데. 2,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지금 성우 진학하고 있어서 학원에 다니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항상 듣는 지적이 발성이 약하다고 밖으로 뱉어서 내라고 하는데 연습을 해도 계속 같은 지적을 들으니까 그걸 고치고 싶어서 3, 2, 1.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합창단 이제 구립 합창단 한지 1년 됐고 성가대는 오래 했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 소리가 좀 고운 소리로 이렇게 고음을 낼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에서 쇠소리도 나고 그다음에 뽑아내는 소리가 아니라 먹는 소리를 하는 것 같고. 3, 2,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이게 모인 소리라는 거예요? 저제 목소리를 크게 들리는데 상대는 제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할때 한번 말을 좀만 많이 하면 이제 목이 금방 뜨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말하기가 힘들고 금방 목에 이렇게 통증이 생겨가지고. 3, 2,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지금 제가 연축성 발성 장애가 있어가지고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때 이게 계속 끊기는 게좀 많아가지고 그걸 좀 고쳐보려고. 3,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저도 옆에서 얘기 하셨던 것 같이 연출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때 이제 심리적으로 더 위축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3, 2, 1. 소리 위치에 따라 음색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일은 수업이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을 계속 상대하고 뭐 은행 같은 경우에서 사람을 계속 뭐 돌려받는다고 해도 크게 뭐 성과를 이뤄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사람들이 오면은 치료도 해줘야 되고 성과를 보게 해줘야 되고 뭐 입시 준비도 있고 뭐 대회 준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올려줘야 되고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엄청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심리적으로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하기 싫다. 이 말이라는 게 기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거고 저도 대충 이렇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한마디를 해도 진심을 담아서 네, 웬만하면 그 본질의 말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느낌을 다 실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습관이 많이 되어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말을 할 때 굉장히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 많이 바뀌는 것도 있어요. 제가 잘 가르치고 교수법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제가 그 사람한테 보내는 기가 엄청나니까 그것 때문에 빨리빨리 사람들이 인식하고 알아듣고 이래서 또 빨리 좋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경이 뚜렷하고 좀 더 체력적으로 좀 좋고 이런 시즌에 갔던 사람들이 확실히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는, 몰리는 시기에는 저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말하기 싫다라는 게 딱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럼 제가요 연축성 발성장애 같은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 연축성 발성장애 이래서 오는 거다 이러면서 제가 수업하면서 그래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게 심리적인 거 이게 스트레스랑 기가 빠지고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 그 몸의 반응이 와 이게 무서운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 몸이 일단은 이렇게 소리를 내려고 하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내가 다 한 상태에서 소리를 내야 돼요. 성악이 특히나 더 그렇거든요. 왜냐면 실용 음악 자체는 그냥 어떻게든 내 소울 가면 그냥 이렇게 내도 긁히는 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 내 목 상태가 안 좋으면 살짝 쉬었다가 다시 뻐끔하고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줘요. 일반 실용 음악에서는. 왜냐면 실용 음악에서는 어떠한 물이 없거든요. 성악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 그 성악 소리가 기본적으로 몸이 이렇게 안 되면은 그 성악적인 소리가 아예 안 나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 이제 성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습관이 된 거죠. 10년 넘게 성악을 계속 해왔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말로 옮겨봤어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이런 교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성악 테크닉을 접목하고 제가 막 개발도 해내가지고 이렇게 보이스 트레이닝으로 갖고 온 거거든요. 항상 제가 준비를 하고 소리를 내는 게 성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악적인 발성이 절대 안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다 음을 안 쳤을 뿐이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발성 자체가 성악 발성이에요. 목에 느낌이 그렇게 압박이 없으면서 호흡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상태보다 많이 깔려있어요. 호흡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숨을 많이 마셔서도 떨어뜨릴 수 있고 내가 누르는 힘에 의해서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1차 숨 들어오니까 깔리잖아요. 숨이 일단 뭔가 들어오니까 깔리죠. 그리고 내가 좀 더 눌러도 더 깔리죠. 이게 1차, 2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이 좋은 사람들은 더 많이 깔리겠죠. 아무튼 이러한 준비에 의해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는 준비한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내 몸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말을 할 때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예 이 몸에서 준비 자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말하기가 너무 싫으니까 얘가 세팅을 안 하는 거예요. 몸에서. 목소리가 나올 만큼은 몸 안에서 변화가 있어서 이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숨 마시기, 성대 진동, 소리를 빼내는 힘. 여러 가지. 근데 내가 너무 막 이것저것 다 하기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렇게 하면은 숨을 마시는 힘도 작아져요. 그리고 성대도 자기가 자체적으로 운동을 덜 해요. 성대 마찰력이 떨어지면 시소리가 많이 나고 소리가 많이 약하거든요. 호흡뿐만이 아니라 성대 자체에서도 기본적인 그게 있어야 돼요. 마찰력이. 그걸 우리 흔히 성대 접지라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성대 접촉, 접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소리를 빼내는 것도 사실은 이게 사람마다 이게 나오는 힘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에 차이가 있는데 이 몸에서 이 세 개를 다 그냥 스탑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렇게 안 하고 소리를 이렇게 내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 가서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뭔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아예 소리를 낼 만한 셋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지금 평균 상태가 되어버리시는 거죠. 이 평균 상태를 빨리 올려야 돼요.
어차피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면은 더 좋아지는 사람보다는 더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아지라는 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는 우리가 세포가 죽어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 청소년이신가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훈련이 아니고서는 이게 우리 그 기초대사량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왜 학생 때는 살이 많이 안 쪘는데 나이가 드니까 왜 살이 계속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먹는데 많이 찔까? 왜냐면 그때랑 환경이 완전 달라요. 어릴 때는 막 소리도 지르고요, 막 장난도 치고 막 뛰어다니기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정적으로 변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바뀌는 거예요. 기초대사량도 바뀌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먹는데도 몸에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지금 거의 다 마이너스 상태로 이제 들어갈 시즌이기 때문에 운동하듯이 목소리도 훈련 안 해주면요 계속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은 목소리로 전화만 받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알아보는 게 그건 거예요. 왜? 늙으니까 목소리로 성대 탄력이 떨어지면서 늙은 사람의 티가 나는 목소리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목소리 젊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젊게 느껴지죠. 얼굴은 똑같이 쭈글쭈글한데도 목소리가 젊으면 일단 굉장히 젊 뭐지? 약간 아이러니한 게 젊다라는 인식이 확 들어오게 되거든요. 저희가 기초대사량 늘리듯이 목소리도 한동안에 꾸준히 훈련해주지 않는다면 계속 보면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극적으로 경험을 하셨다거나 일찍 온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오늘 딱 얘기 들어봤을 때 이분이 사실은 지금 발성적으로나 소리가 제일 좋아요. 목소리도 제일 깨끗하고 젊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우 준비하시는 약간 전문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거기에 입문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이 목소리가 제일 좋아요. 여기서 제일 젊은 목소리 찾아주세요 하면 제일 윤택 도는 목소리라고 하면은 저는 이분 제일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여기서 그쵸? 제일 좋아요 목소리가. 왜? 꾸준히 이분은요 노래를 하던 분이에요. 구리팔창단에서 1년 성가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노래하죠. 노래를 쉬어본 적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키가 그만큼 남들보다 운동을 많이 했어요. 상대 운동 그리고 호흡적인 운동이 많이 됐겠죠. 그리고 노래는 쫙 뽑아요. 그리고 교회 웬만한 데서는 막 청중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거니까 앞에 뭐 이렇게 코인 노래방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막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소리를 확 쓰게 돼요. 그리고 합창이니까 거기서 내가 소리를 뭐 낸들 뭐 솔로도 아니고 별로 부끄러움 없이 같이 막 빽빽 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성가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건강도 그렇고 이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정말 이상하게 배우신 분이 아니라요. 네, 그리고 이분은 소프라노예요. 소프라노가 훨씬 유력합니다. 알토들은 음역대가 낮기 때문에 소리를 이렇게 실험하기 뽑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뭔가 개발되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낮에는 그리고 노래 못한다는 사람들은 알토 좀 많이 집어넣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섞여가지고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소프라노는 유력이시고 환경 자체가 일단 좋았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 노정이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도 이런 환경적인 요인과 계속 우리가 훈련하는 부분으로서 달라지는 갭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긴 바래요. 아, 한동안은 내가 주기적으로 이거를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운동법을 배워가시는 거지 오늘 여기서 드라마틱 변화를 보게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시킨 대로 안 하신다면 변화는 없어요. 오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재활 그리고 운동 그런 법들을 배워가시는 거예요. 알겠죠?